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거의 한 네 달 동안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레디컬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서비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2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세월호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버림받고 싶으십니까? 쓰임 받고 싶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도 했고 어떤 왕은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신앙에 좋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만화책이었습니다. 광수생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고 빌딩도 두 채나 돼 부자라고, 나도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게다가 난 삼형제 중 막내야. 근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배경과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뜸을 들이니 이야기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제가 어느 정도 재물도 있고 그럼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너는 쓰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 우리가 무엇을 더 갖추고 무엇을 더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무섭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 이렇게 사울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작은 자였고 하나님도 그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세움받은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를 세워놓으셨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모습만 볼 때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한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이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때 그는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온 삶을 보니 그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 부산 수용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쓴 그대 그대로도 좋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흔적은 시간의 발자국이다. 또한 시간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다. 얼굴에 생겨난 주름은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풍요롭게 여는 지혜의 샘터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일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라면 너희들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저는 지난 부활절을 지나면서 참 아프고 힘든 때 우리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맘 놓고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아픈 가운데 우리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제일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오일장을 지나며 제가 손님들을 맞을 때 어쩌면 그렇게 때가 되면 배가 고플까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었던 지금도 잊혀지 그 육개장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죄스러운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배가 고픈가?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한참이 돼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죽은 자의 목과 산 자의 몫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이 민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고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왜 사울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오늘 여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누군가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노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반가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지난주 일본 JLPGA 일본 프로골프에서 우승을 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지연이라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8년 동안 13번 가까이 마지막 결승 라운드에 올라가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우리가 우승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자고 생각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쓰셨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오늘 사울을 보니까 그는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리라. 그래서 그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세워진 교회가 그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매일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나를 망치로, 나를 톱으로, 지팡이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날 이 도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기념비 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유명한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 원로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인사입니다.
그분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명문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좀 손보려고 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벽에 못 하나 박으면 그거 나한테 못 박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벽돌 하나 움직이면 내 몸을 찢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답니다. 왜? 거기에 그 부모와 조상들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흔적이 없어지는 거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모르고 강단에 있는 뭔가를 치운 모양이에요. 근데 그 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답니다. 목사님, 거기 우리 어머니가 기증한 무슨 글씨가 있는데 그 마음대로 치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갖다 놨대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 견디지 못하고, 내 영광이 깨어지는 것 견디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받고 그들이 꿈에도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기념교회를 지읍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배들일지라도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을 뿐입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교회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 전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유럽 개혁지를 돌면서 제네바에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저기가 유명한 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적십자사를 처음으로 만든 첫 번째 노벨평화상을 받은 앙리 뒤낭의 묘지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앙리 뒤낭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일체의 어떤 장례의 절차도 거부합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 무덤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켈빈의 무덤이 너무 초라하다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자는 겁니다. 아, 우리 이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가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세례 요한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좋은 일, 위대한 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우리를 부르신 끝까지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김범곤이라는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스스로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딱 보면 이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합니다. 이 사울이 했던 착각입니다. 마땅히 멸해야 할 것 중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움켜잡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움켜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짓고 멋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그 집 가진 사람은요, 그 관리하느라고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교인들 대부분 세탁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민들이 세탁소 많이 했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큰 집 삽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큰 집에 수영장까지 달린 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이제 주말에는 교회 오고 그 넓은 저택과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하러 온 사람이요. 수영하고 쉬었다가 청소해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진짜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한국에 이 골프가 비싸니까 은퇴하고 뉴질랜드로 호주로 가서 내가 실컷 골프 치겠다. 그리고 이민 간 사람들 많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재밌습니까? 행복합니다. 물으면 지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시간의 즐거움은요,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기쁨이지 남아도는 시간이 기쁨이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도 지금 놀고 있는 사람에게 참 한가하시네요.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시간, 그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갖지 마라고 하면 갖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승리와 또 다른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졌던 하나님 적은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겸손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들어온 게 20절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는 말입니다. 사실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딱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였으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까지만 순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참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레디칼이 무엇인가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원하셨을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찔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 제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욕을 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욕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호해 주세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제가 의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그냥 드는 생각입니다. 저의 부족함이고 교회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집회들 부활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합 집회들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신보를 좀 해야 되고 연합으로 모인다는 그 집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순서들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에게 참 많이 듭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왕십리에 살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부활절이 되면 늘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려고 하면 차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왕십리에서 여의도까지. 그때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설들 없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뜨거운 마음이 이 한국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성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멸하였습니다만 그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후생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요즘 선거철이 돼서 만나자는 사람이 왜 절 만나자 그러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뭐 서울시장 후보도 만납니다.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면 와 있어요. 하나같이 후보들이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냥 속으로만 그럽니다. 안 되겠네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면 듣는 사람 뽑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파티에 참석했을 때 뭐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가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그냥 상투적인 인사입니다.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외교관이 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할머니가 무슨 죽을 짓을 하신 모양이죠? 그 사람만 들은 겁니다. 뭐,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제물로 바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은 자가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 교회가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축도를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분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성공회의 앤디루 덥슨 목사님이신데,
아부다비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부다비의 국왕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영국 성공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 기증한 그 땅을 한국 교회에 그냥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동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너무 귀하기도 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인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귀한 축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t us pray. Heavenly Father, I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joining in worship with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this morning.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We praise you because you are our creator and redeemer.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We pray this morning for the families of those who perished at sea in the recent ferry disaster. 그리고 이 아침에 특별히 저 세월호의 사고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d as Korea grieves as a nation for their children, we pray for comfort and strength and the will to put the things which are wrong right. 슬픔에 빠져 있는 이 한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라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for this congregation of Manor Methodist Church. 특별히 우리 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I pray that you will guard them from being led astray from the message and the values of the gospel. 특별히 만나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And that they will be faithful in pursuing your heart for compassion and service.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께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And may the peace of God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keep your heart and mind safe in union with Christ Jesus.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and the blessing of God Almight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만나의 가족들을 위해와 슬픔을 당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